내일 시장에서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들을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종민 소장님은 어떤 종목 내일 보고 계세요? 네, 내일 시초가 공략주는 바로 청담 글로벌입니다. 네. 네, 이 청담 글로벌은 그 뷰티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라이프 제품을 유통하는 이커머스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설립된 화장품 전문 유통업체로서 중국 징퉁닷컴부터 해서 티몰, 그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1차 밴드로서 상품을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을 통한 기대감이 계속 나와가지고 있는 가운데 한알령 해제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와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화장품주로서 어떻게 보면 청담 글로벌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에서 유전자 증폭 관련된 검사 의무화 조치를 완화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계속 이슈가 나올 겁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상장 이후로 조정을 그 좀 어느 정도 받기는 했지만은 조정폭을 좀 만회를 했고 11월 말일부터 그때부터 이제 주가 상승을 하면서 위에 상단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즉 우상향 추세로 전향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이 기업이 좀 더 우상향 추세로 그 주가 상승의 흐름을 좀 더 올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테마가 한 번 더 부각을 받게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12,500원까지도 그 목표가를 좀 지정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원으로 짧게 지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청담 글로벌 내일 시장에서 한번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송관암 대표님은 내일 시초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츠환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츠환불의 경우에도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R&D, 유통, 그리고 제품 판매까지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전신인 한불 화장품이 3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히트 제품들과 히트 상품들이 많은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강한 모습 최근에 보여줬습니다. 상승 추세 이어가다가 어제 오늘 다시 눌리는 모습이지만 이 정도의 조정은 이제 단기로 가격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났겠다라고 보시고 중국에서 현재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슈가 한 가지 더 체크할 것이 있다면 바로 중국에서 강한 시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시위 같은 경우에 백지 시위라고 해서 우리가 항의를 무언으로 하겠다라는 점을 많이 했었는데 이전 같은 경우에 좀 더 시위가 이어질 수 있고 오프닝에 대한 압박이 정부에 더 가해질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리오프닝 관련주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츠환불 같은 경우에 현재 위치에서 시초가 이하로 매수가 가능한 위치고 매수가는 시가 이하, 목표가는 22,400원, 손절가는 16,7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 모두 이 중국 쪽에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를 좀 노려보자. 지난달에는 사우디였다면 이번 달에는 또 중국 쪽 관련 테마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네요. 자, 반종민 소장님께 한 종목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겨울이다 보니 그 스키장 관련된 종목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초가 공략주로서 가져온 거는 용평 리조트입니다. 네. 이 용평 리조트는 그 리조트 및 분양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그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개장을 좀 연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추워지고 있었죠. 추워지면서 12월 2일 때 본격적으로 개장이 시작이 됐거든요. 즉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거래량도 좀 계속 나와주는 부분들을 있고 또한 윗꼬리를 달고는 있지만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계속 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 상단 그러니까 4,200원까지는 터치를 했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즉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4,200원까지 좀 바라보시면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스키장 관련된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년 한 1월까지는 그래도 추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으니까 단기적인 접근으로는 4,200원까지 바라보시고 밑에서는 손절가는 3,600원 이하로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내년 1월까지는 4,200원 이상 돌파를 한다면 좀 더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겨울 이제 날씨가 또 추워지면서 겨울 테마를 한번 살펴보자. 어쨌든 최근 시장이 테마가 빠르게 돌면서 시세를 주니까 겨울 테마를 미리 좀 선점하는 전략을 세워주셨네요. 자, 송가람 대표님도 마지막으로 한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리오프닝 관련주로 다른 섹터로 항공주를 한 종목 네.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제주항공입니다. 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코로나와 함께 리오프닝을 함께 가져가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관광 산업이 어느 정도 되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항공사들의 이제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겠다라는 측면이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이 주가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거래량 크게 터졌지만 어느 정도 머리만 들고 살짝 상승하는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할 것이다 라는 점에서 접근해 볼 만한 위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시초가 이하로 매수가 가능한 위치 그리고 목표가는 짧게 14,000원, 손절가는 11,8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역시 마지막 종목으로 송가람 대표님은 리오프닝 관련 종목을 살펴보자. 화장품뿐만 아니라 항공주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타이밍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쉽지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어쨌든 2,400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안정적인 지지선, 심적인 부담이 좀 덜했을 텐데 내일 과연 여기에서 2,400선을 다시 바로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는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 환율도 급변동하는 양상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 또 전문가들이 제시해 주신 시초가 공략 종목들을 잘 보면서 업종 종목별 대응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